maybe I should've let you go. Should've let you just walk on by, never even said hi. No, no, then we would never know just how hard it feels to open up hearts, to have to let go.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미우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제 채널에 잘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저 자랑할 거 있어요 미우들. 퍼스널 컬러 자격증 땄어요. 와우. 어머, 내가 던져버렸네. 이거 보이시나요? 한국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협 회. 물회 말고 협회에서 박정민 1995년 6월 14일생 퍼스널 컬러 2급 헉! 퍼스널 컬러 자격증을 이렇게 땄습니다, 여러분. 제가 뷰티 유튜버 짬바가 있는 사람으로서 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가 이렇게 당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우리 저를 응원해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셔서 저에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응원을 심어주신 우리 미우들에게 이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우들. 저 퍼스널 컬러 진단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미우들 저의 퍼스널 컬러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드디어 받았거든요. 이거 자격증 따는 과정에서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받아봤는데 제가 정말 저는 봄웜일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글쎄 우리 제이미님은 퍼스널 컬러 진단 뭐 같으세요? 저는 사실 희망하는 톤이 있긴 있는데. 희망하는 톤? 뭐예요? 제 희망 톤은요. 네. 저는 봄이고 싶거든요. 사실 봄 이뻐요. 네. 봄 컬러들이 되게 아 희망하시는 건 봄 나의 뜻인데 내 뭐가 나올지 우리는 한번 저희 수업 시간에 진단을 해봤기 때문에 무슨 톤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을 원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봄 되니까 일단 팔자 정도에 좀 더 강한 라인이 생기고 얼굴이 노래지셨어요. 그래서 봄은 땡. 여름 쿨톤 되니까요 얼굴 좀 밝아지고 깨끗해지시죠. 여름 쿨톤 했을 때가 훨씬 더 밝고 반짝반짝 하시고요. 가을 됐습니다. 가을 되니까 전체적으로 노랗고 어두워졌어요. 겨울 되니까 가을보다는 낮지만 전체적으로 좀 어둡긴 하세요. 그래서 여름 컬러를 댔을 때가 훨씬 맑고 깨끗해 보인다. 이런 컬러 하니까 굉장히 뚜렷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한색계가 훨씬 더 잘 어울리시죠. 여름 쿨톤인데도 얼굴이 노란기가 있으셔서 이런 것보다 차라리 이런 중성색의 보라색 퍼플 그린도 예쁘셨어요. 우리 여름 브라이트는요 뭔가 여름처럼 항상 여리여리하고 깨끗한 느낌, 우아한 느낌이라고 했는데 여름 브라이트는 그거랑 좀 달라요. 약간 겨울하고도 가까울 만큼 뭔가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화사하고 쨍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톤의 그런 메이크업 오늘 정석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름 브라이트 톤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방금 깜짝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니 제가 사실 피부가 좀 노랗고 초록색이라서 친구들이 저보고 뭐 놀릴 때도 막 올리브 오일이냐고 올리브 톤이라고 막 피자에 올라갈 그런 올리브 있잖아요. 할라피뇨냐고 막 이렇게 놀렸었는데 제가 쿨톤이지 뭐예요. 이건 진짜 진단을 해봐야 하나 봐요. 제가 사실은 여 라이트 톤으로 진단을 받았었어요. 근데 몇 개월 전에 라이트 톤으로 진단을 받고 나서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니까 뭔가 저한테 안 어울리고 되게 칙칙한 느낌 이었거든요. 뭔가 흐리멍텅한 느낌? 그래서 아 이거 잘못됐다. 이거 배울 때 제대로 다시 한번 자격증 알려주시는 대표님한테도 다시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글쎄 여름 브라이트 톤이지 뭐예요. 브라자도 아닌 브라이트 톤이었어요. 제가 이제 몇일 후에 생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온이도 오늘은 전 남편이 데리고 가고 저는 오늘 한바탕 하러 가거든요. 가온아 미안하다. 엄마가 아직 젊어. 제가 아직 젊어서. 그래서 오늘 인생 내 것도 혼자서 항상 친구들이랑 찍었는데 친구들 다 치우고 혼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 겁니다. 제 인생 톤인 여름 브라이트 톤으로 메이크업을 쫙 해볼게요. 오늘 렌즈도 블루 색상 써줄게요. 오늘 옷도 이렇게 블루 컬러 옷이고 목걸이도 이렇게 블루거든요. 렌즈도 블루 색상으로 바꿔오고 일단 베이스를 깔고 오겠습니다. 오늘 퍼스널 컬러 특집이라서 그냥 바로 이렇게 베이스가 그냥 딱 깔린 채로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깐 달걀 귀신이잖아요. 거의 도화지 마냥. 네, 지금 아무것도 없죠? 빨리 뭘 그려야겠다. 먼저 아이 메이크업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컬러그램 라이너로 애교살 한번 쫙 그어줄게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진 완전 잘 나오고 좀 MZ 세대들 저격해서 인스타그램 셀럽 느낌으로 뭔지 아시죠? 요즘 힙한 그런 메이크업 분위기를 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이렇게 애교살 틀을 그어줄 거고요. 오늘 사용할 아이 팔레트는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제스제베 포트레이트 오브 팔레트인데요. 얘네들 텍스처가 진짜 야들야들하고 컬러들도 다 데일리데일리 해가지고 오늘 딱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진짜 딱 요즘 감성의 팔레트예요. 요즘 내가 인별스타가 되고 싶어 하면 딱 구매하시면 좋을 그런 팔레트인데요. 컬러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손목에 팔레트 하나씩 발색을 보여드리면 요게 미아, 이게 카미유, 이게 베니, 이게 시에나 이렇게 있는데 컬러들이 정말 하나같이 차분하면서 어딘가 되게 유니크하고 또 데일리예요. 그래서 요즘 인별 감성 컬러들입니다. 우리 MZ들 취향이에요. 그리고 패키지도 너무 깔끔하고 감성적이죠.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팔레트 중에서 리얼 쿨톤 컬러를 담고 있는 미아를 사용할 겁니다. 이 미아 팔레트 속 컬러들이 딱 인스타그램 그 셀럽 느낌 낼 수 있는 분위기 그득그득한 MZ 취향 컬러예요. 그 요즘 유행하는 그 핑크 모브 컬러거든요. 이게 막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밝고 형광등 같은 그런 부담스러운 핑크가 아니라서 쿨톤은 물론이지만 웜톤도 요즘 좀 트렌디한 힙한 그런 사진 잘 나오는 느낌인 그런 메이크업 해보고 싶을 때 사용하면 딱 좋을 팔레트입니다. 컬러들이 다 웜해 보여도 막상 피부에 올리면 스킨톤이랑 어우러져서 되게 맑고 은은하게 발색이 돼요. 또 이렇게 여러 번 겹쳐서 레이어링 해주면 텁텁함 없이 깊이감 있게 연출되는 팔레트입니다. 텍스처가 너무 고운 거 보이세요? 그리고 이 뽀얀 모브 컬러랑 다른 진한 컬러 섞어주면 아주 분위기 있는 핑크로 컬러들이 또 믹싱이 돼서 진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팔레트예요. 방금 컬러 믹스해서 보여드린 발색 컷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컬러들끼리 섞어준 거거든요. 먼저 이 컬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쓱 쓸어줘서 좀 눈을 또 길게 이렇게 빼줍니다. 분위기 있죠? 너무 이뻐. 이 미아 팔레트가 사실 조금 뮤트한 느낌이 나요. 모브 컬러 위주라서. 근데 사실 쿨톤 분들이 이렇게 분위기 있는 눈매 연출하고 싶을 때 딱 사용하기 좋거든요. 그리고 이 뽀얀 핑크 모브 컬러를 다시 위쪽에 좀 아까 쌓아둔 핑크 컬러 위쪽을 블렌딩 해준다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언더까지 이렇게 깔아줄게요. 또 이렇게 언더에 깔아주시면 또 칙칙함도 살짝 잡히거든요. 약간 눈에 좀 더 핑크빛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을게요. 그럼 되게 오묘한 좀 음영감 있는 핑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언더 메이크업을 좀 할 건데요. 언더에 아까 사용한 이 컬러랑 이 컬러 있잖아요. 그 두 개를 섞어서 삼각존에 얹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삼각존에만 얹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이뻐. 나는 솔직히요, 내가 쿨톤인 걸 몰랐어도 나는 요 제스잼 4개 팔레트 중에 나는 이 미아가 제일 마음에 들어. 여기 브랜드 자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베어크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아티스트 분들의 내공이 들어가 있는 화잘먹 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썼는데 근데 이 팔레트도 너무 잘 뽑으신 것 같아. 지금 제가 여러 번 음영 쌓아도 막 답답하고 텁텁하고 이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너무 맑아요. 근데 분위기 있어. 진짜 잘 만드셨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에 다시 섞어서 여기 속눈썹 부분 있잖아요. 여기 밑트임 해주듯이 눈이 살짝 더 밑트임으로 밑이 트이면서 더 분위기가 살짝 살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 자글자글한 하이트 펄 있잖아요. 이거를 눈두덩이에 득 한 번만. 인생네 컷 찍을 때요, 눈 크기가 중요하지 이런 펄땡이는 오히려 방해되거든요. 약간 자글자글하게 조금 가운데가 화이티쉬하게 싹 살아나면 볼륨감 있어 보이니까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런 느낌이 나요. 이런 느낌? 아이라인은 다크 애쉬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근데 저요 진짜 봄웜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여름 브라이트 톤 판정이 났다고 해서 저는요 제 한계를 이렇게 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 가지 톤을 넘어서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사실 그동안 그런 이유 때문에 퍼스널 컬러 진단받은 영상도 안 올렸었고 굳이 받으러 다니지도 않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알게 되니까 뭔가 속 시원한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웜톤 미우들은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제? 아니에요, 저 웜톤 메이크업 기깔나게도 잘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라고요? 저 제이미 포유잖아요. 저 웜톤 메이크업 사랑하는 제이미 포유. 나 봄웜이고 싶었다고. 자,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주면 이런 느낌인데요. 다크 플럼 컬러를 사용해서 이 아이라인에 이렇게 먹여줄게요. 블렌딩을 하면서 살짝 더 깊은 음영을 넣어주는데 이런 다크한 플럼 컬러들이 이렇게 아이라인 블렌딩 해줄 때 되게 매력 있어져요. 보시면 분위기 산다 그래야 되나?
제가 잘 사용하는 요 톡톡 래쉬랑 깜빡 속눈썹을 이용해서 눈을 좀 더 한층 깊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시간에 약간 늦을 것 같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나. 나는 바로 엠프피.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여왔는데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진짜 그 핀터레스트 화장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나는 화장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마스카라는 깔끔하게 롱컬링되는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요. 골드빛 하이라이터랑 핑크빛이 도는 이 하이라이터를 팔레트에 얘랑 섞는 거예요. 이 화이트 펄이랑. 그러면 딱 분위기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데 되게 번쩍거리는 그런 하이라이터가 딱 되거든요. 붓펜 꼬리 라이너로 엄청 얇게 이렇게 라인을 한 번만 빼줄게요. 그리고 쿨톤스러운 이 크림 블러셔들을 볼에 딱 발라줄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쨍하게 발라버리시면 너무 촌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 발를랑말랑 이렇게 티가 날랑말랑하게 발라주신 다음에 라벤더 컬러의 쿨톤 블러셔를 광대에서 들어오면서 살짝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브 컬러의 글리터를 한 번만 사용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바로 전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디어에이 글리터고요. 동공 밑에만 살짝만 이렇게 건드릴게요. 펄땡이까지 발라주시고요. 페리페라의 모브병 유발이라는 이 립스틱을 베이스로 일단 깔게요. 저 거의 다 했는데 텐션이 떨어진 이유가 제가 화장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열심히 하느라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애들한테 사과 어떻게 해야 되지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에스쁘아의 핑크 미 업이라는 컬러를 이렇게 깔아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름 브라이트 톤 속성은 다 살렸는데요. 눈은 이렇게 차분하기 때문에 또 부어 보이는 느낌이 없어서 오늘 사진 진짜 기깔나게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짜잔! 눈썹까지 그려왔어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머리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크업 스타일링 끝내고 외출 준비 끝냈습니다, 여러분. 요즘 느낌? 물결펌도 했어요. 혼자 스스로 했는데 그 보다나 고데기 물결 고데기로 하니까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아 이거 핀 너무 이쁘죠? 핀이 포인트인데 오늘. 다 제가 정보 밑에 써놓을게요, 여러분. 아무튼 오늘 제가 미아 팔레트로 완성해본 인생 네컷 인생샷 MG 취향 메이크업 잘 보셨나요? 그럼 저는 이제 인생 네컷을 찍어보러 갈 건데요. 잘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퍼스널 컬러에 맞춘 제 저의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Maybe I should let you go. I should let you just walk on by.